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정말 제목 잘 뽑으신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여행주들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냐 아니면 재확산의 피해냐 이 갈림길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제는 이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닌가. 우리는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돼요. 지금 네. NFT 제가 펄어비스 얘기를 드렸지만 펄어비스를 이제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거든요. 저는 뭐 제가 뭐라고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냐면은 이미 그 2개월 전에 펄어비스 10만 원일 때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 지금 게임주는 원래 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거든요.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에 강했었다가 컨택트 사회로 가면 이제 게임을 안 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고점을 찍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의 배경에도 그게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집 안에만 있으니까 전자기기를 엄청 사들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근데 이제 신학기가 되고 연말이 되어서 블랙프라이데이라고 전자기기를 사야 되는데 이미 전자기기를 3, 4개씩 갖고 있으니 어떤 부모가 사주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굳이 네. 우리가 반도체 고점 그거 확인 안 했더라도 뭐 대만의 트렌드포스라는 사이트를 들어가서 고점이 찍히고 내려오는 걸 확인 안 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중고등학생 자녀분 계신 분 집안에서 계속 그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패드들을 막 3, 4개씩 사고 노트북도 사고 이러다가 신학기가 됐는데 너 그때 몇 달 전에 코로나19 때문에 화상 수업한다고 내가 사줬는데 너 또 무슨 새학년 올라간다고 또 사주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고. 이 재난지원금 아빠 엄마를 위해 써야지 이제 너희를 위해 못 쓴다. 이미 거기서 그 얘기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반도체 가격 고점을 확인을 안 해도 일상생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풀려도 새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안 들어가니까 반도체 가격이 꺾이는 상황이죠. 그리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집에서 게임만 해요. 계속 방 안에서. 젊은 애들이 할로윈데이라고 할로윈데이 이태원 나가면은 못 나가게 막으니까 에라이 그러면 집에서 게임이나 하겠다. PC방도 안 열리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겠죠. 근데 이제 게임만 하다가 이제 컨택트 사회가 오면은 친구들을 만나서 뭐 그동안 못했던 3대3 농구를 한다던가 5대5 풋살 경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같이 여행을 간다던가 박물관을 간다던가 이래서 이제 컨택트 사회로 가면은 게임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BBIG라고 지금 완전 잊혀지신 것 같은데 BBIG라고 있었죠. 한때 엄청 BBIG를 새롭게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무슨 우리나라 BBIG를 키운다. 지금 싹 다 없어졌죠. 배터리는 강했는데 거기 BBIG의 바이오 게임 어떻게 됐어요 그때? 하나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죠? 바이오 게임 오르지도 못하고 흐물흐물해졌잖아요. BBIG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근데 그 BBIG에서 잘 생각해보면 이제 거기서 오르지도 못하고 이제 게임은 컨택트 사회로 가서 끝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컨택트 사회로 가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NFT 이슈가 붙고 무슨 그 가상화폐 이슈가 붙어가지고 급등을 해버렸어요. 게임이. 그리고 지금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사회는 분명히 컨택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물론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뭐 일부 저기 그 유럽 지역은 다시 폐쇄가 일어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열흘간 400명대가 지속됐다. 네. 근데 정부는 아직도 뭐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일단 확보된 병상의 80%가 차가고 있고 그리고 이 그 경증 환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지금 위중증 환자 수는 저점을 깼어요. 그래프가. 근데 이 전체 확진자 수는 그래프가 저점을 높이고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네, 우리도 지금 3,0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클리 케이스라고 확진자 수는 이게 헤드앤숄더를 찍고 만약에 저점이 붕괴되면은 그게 완전 추세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역 헤드앤숄더를 찍고 곧 저점을 다시 높여 버렸어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하락세가 완전히 추세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다시 접어들거든요. 이 그래프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결정을 할 때까지 끌고 가는 상황으로 돼버려요 이게.
이게 확진자 수인데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네. 코로나 확진자 수가 3,292명. 역대 또 최대가 됐네요. 네. 잘 됐네. 지금 딱 제가 보여드린 이게 지금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여기 확진자 수 그래프가 그래서 이게 추세가 붕괴되려면 2021년 7월 달 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네.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게 추세가 완전 붕괴되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가 망가진다는 거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세로 접어든다는 건데 여기서 2021년 7월 달 저점을 못 깨고 여기서 올려버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거예요. 깃발형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시 어디론가 방향을 정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 그 위클리 데스라고 사망자 수는 줄어들었죠. 사망자 수. 사망자 수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네. 확진자 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역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어깨 무릎 헤드 앤 숄더가 머리 어깨죠. 그러니까 어깨를 찍고 밑에를 저점을 붕괴시켜서 이 사망자 수처럼 빠져야지 끝나는데 여기서 안 빠지고 이게 올려 쳐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저게 최대 확진자 수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합쳐도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뭐 다시 원래는 게임이 죽고 여행이나 이런 게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연장되고 있어요. 연장이 되고 있다고. 네. 게임은 그 이슈가 또 붙었고. 그렇죠? 무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반도체는 이미 전자기기를 안 사니까 고점이 가격이 꺾이고 반도체 주가도 꺾였다가 이제 조금 다시 살아나는 한 번 꺾여서 밑으로 내려갔다가 왔잖아요. 근데 네. 게임은 거기서 꺾여야 되는데 안 꺾이고 더 가버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슈가 큰 게 붙어가지고 원래 컨택트 사유로 가면 안 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여행주나 항공주나 이런 게 가야 되는데 여행주 항공주가 지금 다 죽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외국의 여행회사들은 죽지가 않았어요. 외국의 여행회사들은 죽지가 않았고 자 부킹홀딩스 같은 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것도 보시면 트립 어드바이저는 좀 떨어졌네요. 부킹홀딩스나 트립닷컴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부킹홀딩스거든요. 부킹홀딩스가 제일 좋고 그다음에 호텔주 같은 거 있죠. 호텔주 같은 거는 지금 날라갔어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지금 호텔주랑 여행주 중에 일부가 외국 그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다 신고가를 돌파했단 말이죠. 네. 근데 예를 들어 하나투어는 신고가를 가려면 2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뜰려다가 다시 죽고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시기가 늦춰졌을 뿐이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위드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확진자 수 그래프가 저희 저점을 깼다면 지금 게임이 아니고 여행이나 항공이 한 번 더 튀어야 되는데 네. 그 시기가 밀렸어요. 지금 이게 시기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그 다음에 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는 미리 가야 된다. 미리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원래대로면 항공과 여행주 같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떠야 되는데 지금 연기가 돼서 아무래도 우리는 미리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여행지 개방에 나서고 있죠. 네, 이게 다 하나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를 제외하고는 트래블 버블이고 뭐고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여행 항공주가 다 빠지고 있으니 여행 항공주를 연초에 못 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오는 거죠, 지금. 주가가 지금 위에서 거의 20, 30% 다 빠져서 지금 너무 저기 좋은 가격에 왔잖아요. 네. 지금 그 여행이 저렇게 올랐어? 해가지고,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은데 못 사겠는데 이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라고요, 지금. 동남아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는 대부분 지금 저기로 먹고 살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많은데, 그때 얘기 들으셨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살고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거기 그 우리 묵는 한국인들이 가서 묵는 숙소에서 이제 숙소 정리하시는 분들 침구 정리하고 그 부서에 근무를 하시는데 관광객이 뚝 끊겨버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했죠? 게임, 리메이드의 네. 미르의 전설 포를 하고 있다고요. 네, 미르 포를 하시고 계시다고요. 그분들이 복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는 도저히 절대 이제 못 참아서 태국 11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 포함 63개국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완료된 거를 증명할 경우에 방문객 무격리를
전격 선언해버렸어요. 예. 격리일이 하루도 없어요. 그냥 지금 태국 가면 바로 놀 수 있어요. 첫날부터.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11월 20일. 지금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해외 방문객들에게 푸꾸옥. 요즘에 그 베트남이 이 바로 코로나 직전만 해도 푸꾸옥이 굉장히 신혼여행지로 뜨고 있었잖아요. 푸꾸옥 시험 개방하고요. 12월 달부터는 하롱베이, 호이, 달락권 단계적 개방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10월 14일부터 시작했고요. 한국, 중국, 일본 포함해서 19개국 백신 접종 완료 해외 관광객에 관광객에 한해서 발리, 빈탄, 바탕섬을 개방했어요. 여기는 격리일이 있어요. 의무 격리일이 5일이 있는데 3일로 축소됐어요. 3일을 견디실 수 있으면 인도네시아 발리를 가셔도 돼요. 그리고 캄보디아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워터스포츠 명소인 시아누크빌 코롱섬 리조트 지역 다라사코르 이거를 지금 2주일 후죠. 11월 30일부터 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남아시아는 지금 이 10월 중순부터 늦게는 11월 30일까지 지금 걸쳐가지고 이 단계적으로 지금 전부 개방을 하고 그리고 격리를 줄여버리거나 아예 무격리 상태로 여행을 할 수 있게 지금 이 동남아시아는 이제 연말부터 돌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가까운 지역부터 여행이 갈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확진자 수랑은 상관없이 이미 이 계획하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여행업체들이 동남아를 대상으로 뭐 여행 상품을 좀 개발 중일 것 같은데 우리 뭐 빅3라고 하나요? 하나투어, 네. 모드투어, 노랑풍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뭐 약간 나눌 수 있겠죠.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간접 판매 여행사라고 간판 여행사고요. 노랑풍선은 네. 직판 여행사입니다. 직접 판매 여행사고. 아, 네.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드투어는 그 4, 50대 대상으로 한 패키지 고객들이 많았고 노랑풍선은 2, 30대 대상으로 한 개별 자유여행객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는 올해 3분기 26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는데 영업적자 규모가 지난해 동기 마이너스 268억 원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네. 적자가 더 누적되진 않고 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지난 8월 달에 드디어 본사 사옥을 팔았죠. 1170억 원에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본사 출근 인력이 상반기에 평균 300명이었는데 3분기에 600명까지 지금 올라왔어요. 두 배가 늘었고 10월부터 점진적으로 출근 비율 상향을 하고 있는데 4분기 때는 1200명 출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하나투어가 전 직원 대상으로 지금 근무를 들어갔죠. 아, 정상화네요. 정상화 네. 시켰고요. 지금 4, 50대 대상으로 한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사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뭉쳐야 뜬다라는 프로그램 인기 있을 때도 다 하나투어, 모드투어가 협찬이었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뭐 어떻게 됐냐면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회의를. 나는 그걸 잘했다고 보는데 한식당 사장님까지 모시고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에 패키지를 갔는데 미국이나 유럽에 패키지를 가서 그거를 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식사를 뭐라고 했냐면 국밥에 깍두기를 먹고 있다고요. 근데 국밥에 깍두기를 먹고 있는데 그게 무슨 서울 깍두기, 서울 뚝배기처럼 맛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안 가죠. 패키지를. 가고 네.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식집 사장님까지 모시고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새로운 CEO분이 잘 짚으신 것 같아요. 그 11월 달부터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으로 캠페인을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라고 이걸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바꾸는 거죠. 꿈꾸는 대로 펼쳐진다라는 것은 개별 자유 여행객이 선택해서 자기가 짜는 거죠. DIY 여행이잖아요. 근데 하나투어는 계속 지금 하던 게 패키지 여행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이 슬로건 자체를 꿈꾸는 대로 펼쳐지다. 네. DIY 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완전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네. 바꾸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괌하고 싱가포르이 적극적으로 먼저 했고, 지금 아까 말한 동남아시아들이 이제 쭈루룩 하는 건데, 괌이 백신 접종 완료 2주가 경과했거나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입국 시 격리가 면제가 돼요, 지금 괌이. 괌이 면제가 되는데, 그래서 10월에 괌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나투어가. 1,000명을 돌파했고요. 네. 올해 연말까지 괌 예약 상품 예약 인원이 1,20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데부터 예약을 미리 다 받아놓고 있고 그 예약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직원 출근을 명령한 거예요. 예. 그리고 DIY 여행으로 그 패키지 여행의 어떤 계속 불만 사항이었던 부분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투어를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모드투어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드투어는 약간 보수적인 회사였고 하나투어는 진보적인 회사였죠. 그래서 모드투어는 끝까지
인력들을 자르지 않고 있다가 네. 결국 명예퇴직에 손을 댔습니다. 모두투어 최초예요. 모두투어 네. 창립 역사상 최초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상반기 기준 모두투어 직원 수 988명이고 코로나19 이전 2019년 대비해서 14.68%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게 감소한 수치고 3월 달에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던 자유투어 보유 지분 모두 매각시켜버렸죠. 그리고 바로 14일, 바로 4일 전입니다. 드디어 모두투어가 이 1년 9개월 만에 최초로 홈쇼핑 판매 진행을 드디어 시행을 했어요. 네. 코로나 팬데믹 걸리고 처음으로 했는데 뭐를 팔았냐면 멀리 가는 걸 팔았어요. 에티하드 항공을 활용해서 스페인 일주랑 터키 일주하는 거를 미리 팔았거든요. 근데 스페인 일주인데 129만 원이고 터키 일주인데 79만 원부터 시작해요. 네. 엄청 싼 가성비 상품으로 했는데 이게 뭐 전문 인솔자 동반해서 안전한 여행을 한다 해서 4,500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4일 전에 홈쇼핑이, 네. 네, 홈쇼핑 2시간 했는데 4,500건이 나왔어요. 네. 이야기. 지금 유럽 여행에 대한 얼마나 갈망이 심한지를 여기서 알 수 있을 것 같고, 모두투어도 지금 몸집을 슬림하게 다 축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약하고 그게 시행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피해 볼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나투어, 모두투어 간접 판매 여행사를 봤고요. 다음은 노란풍선 한번 볼까요? 네, 직접 판매 여행사. 이제 모두투어나 하나투어에 갖고 있는 그 불만 사항은 별로 없는. 왜 우리가 유럽 여행 가서 에펠탑을 보는데 밥은 깍두기를 먹고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한 불만. 아니, 그럼 뭐 그러면 돈을 더 내고 좋은 데 가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그 사람들은 패키지를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을 보내드리려고 부모님이 혼자 돌아가시다시피 그렇고 지식도 없으니까 패키지를 보내드린 건데 패키지의 그 사항에는 그런 게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알아봐서 그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거는 간단한 일정만 제공을 하고 가이드가 붙지 않고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그런 스타일 DIY 여행들을 많이 구비를 해놨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상 좀 나이가 들고 하면 이런 거 찾아보기가 좀 귀찮잖아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게 편하지. 네. 그래서 조금 불편을 감수하고 옵션 여행을 감수하면서도 가는 건데 거기다 대고 막 그런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사항들이 있었던 거고 조금 젊은 층들은 노란풍선 같은 거를 통해서 좀 골라서 갔죠. 물론 패키지에 대한 불만 여기도 있는 거 알아요. 저도 아는데 노랑풍선 DIY 여행 쪽으로 많이 갔었고 자유여행 플랫폼을 정식 오픈해서 지금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2년 동안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여기 어때나 지금 뭐 그 야놀자 같은 거 있잖아요. 모텔에서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큰 유니콘 기업이 된 곳. 거기 보면은 뭐 여행부터 액티비티부터 싹 다 있고 거기서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플랫폼을 여행사도 지금 구비를 해서 만든 건데 이번에 노랑풍선이 만든 게 그런 스타일이에요. 액티비티까지 뭐 지금 숙소부터 자기가 다 고를 수 있는 거. 숙소 항공 액티비티를 자기가 조합을 해서 테트리스처럼 맞추는 건데 5개월 만에 개별 이용 여행 이용객이 약 10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그 자유여행 플랫폼에서요. 선호 지역은 미주가 압도적이었고요. 하와이, LA, 뉴욕이었고 그다음이 괌 싱가폴. 지금 제일 먼저 문호를 개방한 곳이죠. 괌 싱가폴 이쪽이었고요. 그리고 11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싱가포르 트래블 버블 시점에 맞춰서 지금 싱가포르 호텔 앤 항공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하나투어는 괌을 지금 노리고 있고 네. 노랑풍선은 싱가포르를 노리고 있죠. 왜냐하면 이 두 국가가 가장 적극적으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싱가포르하고 트래블 버블 협약을 맺어서 11월 15일부터 바로 3일 전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게 됐어요. 싱가포르이.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에서 커팅식도 하셨네요. 네. 커팅식을 같이 하셨어요. 싱가포르 항공 B78710 해서 한국 싱가포르 여행 안전권역 항공편 첫 운항해서 11월 16일 날 플랜카드 걸고 싱가포르 이 관계자까지 참석해서 커팅식을 지금 한 사진이 인천공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제 적극적으로 인천공항에서도 밀고 여행사에서도 합세해서 싱가포르를 최초 여행지로 지금 선정이 되어서 이쪽을 아마 적극적으로 다들 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란풍선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